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지훈입니다. 저는 지금 퍼스트룩 화보 촬영장에 있습니다. 자유시간, 집에서만 있어요. 요리해먹고 워낙 집돌이라서요. 그냥 양배추로 볶아먹거나 배추찜을 해먹거나 채소 요리를 많이 해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는 굉장히 살찌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직업이 네, 차돌박이 청국장 먹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잘 끓이시거든요. 아버지 굉장히 소중한 존재시죠. 제가 존경하고 근데 아버지만 써 있으니까 어머니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매력.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목소리입니다. 매력적이다 라는 소리를 목소리밖에 못 들어봤어요. 나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의 매력은 목소리입니다. 지리산. 저는 현재 지리산이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고요. 지리산에 가서 찍고 있습니다. 오, 너무 기뻤죠. 일단은 전지현 선배님도 계셨고 전지현 선배님께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세요. 밥도 사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정 짓기. 이거는 예시가 없나요? 저에게 없는 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은 섹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목표. 퍼스트룩이랑 한 번 더 촬영하고 싶네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원기 가득. 저의 팬카페 이름이고요. 제가 윤지온에서 그 온 해가지고 온기, 온을 따서 온기 가득이라고 지었는데 일단 팬카페 이름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되게 참 따뜻한 분들이세요. 팬카페에 가시면은 제가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거든요. 제가 글을 제일 많이 써서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온기 가득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온기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죠. 윤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게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장에도 많은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멜로가 체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큰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제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스스로 굉장히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 편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덩달아 편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목표로 뽑았듯이 제 목표는 다음에도 퍼스트룩과 함께하는 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훈으로 삼행시를 하라고요? 지금요? 언제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준비해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